저는 C++요. 왜냐면 제가 가리키기 때문이죠. 늘 농담이고 원래 C++를 좋아해요. C?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는 C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내부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맘대로. C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어요? C는 아름다운 언어이기 때문이죠. 네,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한쟁님이 그 C 언어를 가장 잘 짰어요. C 랭귀지를. 지금 자바를 강의하고 있지만 저는 C 랭귀지를 좋아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C는 그 우리 지금 얼버에 개발한 모든 언어의 기본이 됐어요. C 언어. 왜요? 가장 시스템 레벨을 다룰 수 있는 언어? 파이썬을 좋아합니다. 왜요? 편하니까요.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언어는 무엇인가요? 파이썬. 저는 월요일 아침이 좋아요. 왜냐고 또 물어볼 것 같은데. 월요일 아침, 저는 이렇게 주 중에서도 앞쪽에 뭔가를 어려운 거를 다 몰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주말로 가면 갈수록 정말 쉬고 싶고 좀 릴렉스하고 싶고 그래야 또 주 중에 새로운 주를 맞으면 그때 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모든 어려운 일을 가장 앞쪽에 배치를 합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일요일에 부담스러워. 둘 다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침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오후 이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선호하죠. 예. 원래 올빼미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수업 자는 건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 강의를 보면 9시에 시작하는 강의는 하나도 없어요. 월요일 아침 금요일날은 불금을 해야 되니까. 네, 저는 선생님은 아침을 좋아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옛날에 8시 수업도 했었습니다. 1교시요, 월요일 1교시. 네, 저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침. 월요일 아침. 펑션 할 때 저는 오른쪽에 둬요. 아, 이게 앉히고 바로. 아, 저 오른쪽에. 아, 이거요? 예, 그 밑에다 브레이스를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함수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브레이스 여는 것과 닫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딱 각이 맞는 것 같아요. 습관적이죠. 뭐 다른 사람들 다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해요. 네. 왼쪽. 왜냐면 이게 그 키보드 판을 갖다가 쓸 적에 항상 습관이 펑크 하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하고 딱 넣는 게 그게 습관이 됐어. 저는 첫 번째? 함수를 정의할 때 괄호를 습관적으로 밑에다 둬요. 왼쪽입니다. 네, 이제 보통 도구들은 다 왼쪽 형태로 나기 때문에 왼쪽한테 적응하고 있죠. 왼쪽이요. 왼쪽. 바로 옆에. 그래, 한 줄이라 줄세요. 술 없이 살기. 이거 너무 쉬운데? 카페인 없이 살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술 거의 안 마셔요. 평생 술 없이 살기. 평생 술 없이 살기. 카페인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카페인 없이 살기. 카페인 없이 살기. 뭐 술은 뭐 못했지. 카페인이요.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카페인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 술은 좀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커피는 너무 향도 좋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항상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평생 카페인 없이 살기. 술 없이 살기는 아직 한 달 동안 술 안 먹습니다. 영어 시험은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많이 쓸 것 같은 게 정답인 것이지 사실 영어 시험은 그게 꼭 정답일 필요는 없는 거죠. 마치 맞춤법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맞춤법이 바뀌듯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쓰면 얼마든지 정답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수학 시험은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1 더하기 1은 100년이 지나도 2니까 수학 시험이 훨씬 쉽죠. 근데 저는 영어 시험에서 좋아요. 수학이죠. 둘 다 싫은 건 되나요? 딱 하나만 무조건 골라요. 그럼 수학 시험. 수학 시험이 더 싫으신 거예요? 아니, 더 좋아요. 더 나은 거 싫은 거. 수학을 잘한다는 게 아니야.
거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수학도 싫고 영어도 싫은데 굳이 골라야 한다고 강요하니까. 어려운 건 수학 시험이 더 어렵지. 교수님 수학 과목 가르치시면 그래도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주 잘한 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수학 시험이 더 어렵죠. 영어 시험이 어렵지. 수학이 쉽지. 진짜요? 응? 수학도 어렵다. 수학이 뭐가 어려워? 난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틀려본 적이 없어. 어려운데? 영어 시험? 교수님 영어 강의도 하시는. 네, 네, 그렇긴 한데. 네. 수학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과니까. 어떤 거? 현재 영어 시험이 어려워. 영어, 저기 언어, 현재 언어 영역이 떨어져가지고 수학 영역이라도 잘 했는데 지금 힘들지만 그랬을 때 고등학교 때는 수학은 좋아했지만 영어는 딸렸어. 그러니까 어학력, 어휘력, 지금도 말하는 것도 어휘력이 떨어져요. 말주변이 떨어져. 아, 당연히 단축키 없는 세상을 보죠. 왜냐면 난 단축키를 잘 못 외워요. 아, 역대급 어려운 문제인데? 나는 드래그 안 되는 세상. 난 단축키 선호하거든요. 드래그는 돼야지 그래도. 있어요. 굉장히 편하거든. 한 방에 끝내자. 드래그는 어쨌든 움직이잖아. 지금 드래그보다는 드래그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방 팍팍팍팍 단축. 그렇죠? 그거는 꼭 돼야 돼. 드래그 안 되는 세상. 네. 단축키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메모리 정보 포맷이 더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메모리 정보 포맷? 메모리 정보 포맷. 혹시 실수? 그럼 클라우드에는 별로 안 오는 클라우드는 약간 조금 공유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거기에다가 내 그런 사적인 거는 잘 안 올려. 메모리 정보 포맷. 이거는 클라우드 계정 삭제가 요즘은 더 큰 실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메모리에다가 뭘 저장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에 뭔가 좀 더 저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즉 메모리에 대한 일종의 백업의 역할을 클라우드가 이미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클라우드가 훨씬 더 많은 걸 저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는 쪽이 메모리보다는 더 큰 실수가 아닐까. 특히 요즘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웹 기반으로 많이 분석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진다면 클라우드 계정 삭제일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하드웨어 메모리는 항상 클라우드로 이중으로 백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디스크 포맷이 나는 치명적이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요. 저명한 개발자랑 식사하는 건 잦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엔트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드문 일이니까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 분위기상 학생들이랑 엔트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분위기상이라는 거는 저명한 개발자랑 식사를 하고 싶으시다는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지. 나는 저명한 개발자랑 식사. 왜냐면 학생들이랑 엔트리는 자주 있는 일이거든. 아니 sorry. 1년에 한 번? 왜 LT는 1년에, 그러니까 매 해마다 있는 거잖아. 근데 학생이 바뀌잖아요. 학생들 LT, 학생들도 1년에, 그러니까 1학년 때도 갈 수 있고, 2학년 때 갈 수 있고, 3학년 때 갈 수 있고, 3학년 때도 갈 수가 있는 거지. 너네들이 안 오는 거잖아. 근데 저명한 개발자랑은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건 좀 정치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학생실이랑 LT? 학생이랑 LT를 내가 선택할게. 학생이랑 LT? 네. 너무 비교적인 사람 학생이랑 LT가 더 중요하죠. 네. 학생들이랑 LT. 고민 한 번도 없이. 응? 고민도 안 하시고. 저명한 개발자는 많이 만났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내내 잘하는 학생? 그거는 뭐 일단 이 수업이라는 게 그죠. 학생과 이제 뭐 선생님 간에 어떤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사실 무너지면 수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되거든요. 전달하는 사람도 사실 이제 정성을 쏟을 수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업에 들어오면 열심히 학생을 정말 질문 많이 하고 뭐 쓸데없는 질문이라도 하고 뭐 이런 학생 좋아하죠. 그럼 출석만 하고 안 보이는 학생은 자는 것보단 많은 건가요? 조금이라도 덜.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낫겠지. 보이는데서 자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 하여튼 뭐 둘 다 좋지는 않네. 난 내내 자는 학생이 괴롭혀. 나는 출석하고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자더라도 수업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출퇴를 갖다 하게 되면은 그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를 갖다가 전혀 모르는 거잖아. 근데 자는 학생이라면은 그래도 자면서라도 뭔가 조금 들리겠지? 그래도 내가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한마디라도 할 거야. 뭐 이렇게 피곤하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내내 자는 학생. 뭐 개인적으로는 출퇴하는 학생이 더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자는 학생은 내가 깨울 수 있잖아요. 근데 출석하고 도망가는 학생은 내가 다시 제자리에 앉혀놓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는 학생이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자는 학생, 출퇴하는 학생은 그냥 드랍시키면 끝나는 거라서 내가 괴로울 게 없는데 근데 자는 학생은 앉아는 있었잖아. 본인이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는 상황. 본인이 힘들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잖아. 그럼 뭘로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될지에 약간 힘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자진 학생은 들어왔다 나가는 건 그걸 핑계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한데 철저히 내 위주의 판단. 출퇴가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자는 학생은 제가 깨우면 되거든요. 출퇴는 나가서 잡아올 수가 없으니까. 출퇴가 뭐야? 출석하고 튀는 거. 저건 내가 욕만 못하지. 그럼 차라리 자는 게 나은 건가요? 그냥 그럼 혼내고 말지. 저거는 내 끝까지 쫓아가서 결석으로 바꿔버리지. 그리고 반발하면 F조 버리지. 꾸안꾸. 뭐 꾸벅꾸벅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꾸거나 안 꾸거나? 꾸안꾸는 알아요. 어? 진짜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 그 스타일이죠. 사람들이 너무 꾸민 티가 나면 좀 노골적이니까 좀 창피하고 안 꾸미고 다니기엔 또 부끄럽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적잖아. 꾸민 듯 안 꾸민 듯. 나 맞췄어. 아,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나온 사람 바이 사람 얘기하는 거죠? 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다. 사람 바이 사람. 아, 댕댕이는 강아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멍멍이라는 글자처럼 비슷하게 보인다 그래서 댕댕이라고 요즘 멍멍이라는 표현을 쓰죠. 멍멍이. 난 이 정도로 놀라면 안 되지. 반박 불가. 밥버거도 아니고. 그럼 밥버거면은 비벼 하나 쳐. 아, 봉구스 밥버거는 아니겠죠? 잘 모르겠어요. 책이나 맞추셨어요. 대봉구스는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면 뭐 대봉구스는 다 아시겠죠. 다른 교수님들 모르시는 교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 뭐.